봉길입니다. 오늘 승우가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. 자전거리 안에 지금 옷 갈아 입으려고 하다가 영상부터 찍는데 화면으로는 안 보입니다. 햇살 때문에. 자, 아무튼 봉길 소식. 파도는 오늘 투망치기 좋은 파도입니다. 그리고 물도 잘 내려가고 있고 바람도 살짝 붑니다. 투망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나도 지금 요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, 예, 마음이 조금 서두르는, 너무 서두르면 또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서 조금은 저거 연구를 좀 합니다. 오늘 지금 아무도 안 왔는데 겨울에도 숭어가 있습니다. 얼음이 얼지 않는 이상 투망을 던지러 항상 나오는 곳입니다. 그리고 오늘 금요일, 토요일, 오늘이 고기가 있다라고 해서 토요일, 일요일 고기가 있다 없다 그 보장은 못하지만 오늘은 고기가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야. 이 화면상으로 오랜만에 고기 구경을 좀 할 것도 같은데. 오래간만에 숭어가 때로 들어왔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때로 한꺼번에 덮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. 낱마리로는 뭐 사정거리 안에 파도에 뭐 몸을 싣고 한두 마리 정도는 사정거리 안에 오는데 저 때로 보이는 숭어를 한두 마리 낱마리 보고 던지기에는 전체 다 그냥 사정거리 밖으로 멀리 가버릴 것 같아서 다시 후퇴해서 다시 에너지 좀 충전 좀 하고 다시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마도 이 정도의 날씨가 유지된다면 토요일, 일요일 뭐 조금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. 장담은 못하지만. 여기서 봉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.